프란체스카. 너희들 이게 웬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? 거기 가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더라고. 성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왔어. 아니 뱀파이어 성에 사람들이 왜 찾아와? 암드레 대교수님께서 성을 팔았어. 응? 거기 관광지가 돼서 난리도 아니야. 우리 거기서 귀신 아르바이트도 하고 왔어. 아니 성을 팔았으면 꽤 받았을 거 아니야. 근데 아르바이트를 왜 해? 판에 에이스만 떴어도. 야 어디가 너? 야 이거를 집안 올려 말아먹고 지금 그게 내 소리야? 이제 우리 어디서 살라고? 귀하더라. 한 4천만 땡겨도 금세 몇 배로 불려서 갚아주마. 프란체스카? 너 앙드레한테 불렸니? 둘이 어째 흐르는 피가 비슷한 것 같다. 피의 아들. 진짜 면 안 서는데 어떻게 네가 우리를 좀 구원해 주면 안 될까? 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. 응? 거기다 군 식구가 하나 더 늘었어? 응? 켄이, 켄이 어디 갔어? 야, 왜 그래? 켄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? 응? 켄이 그 닭대가리가 또 배를 잘못한다 봐. 그렇게 오니까 없더라고. 편이 빠지고 내가 들어왔으니까 네가 벌어먹일 식구 수는 예전하고 똑같다. 어때? 한결 마음이 편하지? 이야 이 맨수야! 오늘 더 죽고 나 죽자! 그게 내 교수다 할 소리야 인간! 이 나라 인간! 견이! 우리 견이! 어디에 있느냐? 제발 사람은 있어도 웃겨라! 소피아 잘 모르나 본데 뱀파이어는 안 죽어. 야! 도대체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거야 뭐야?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오 솔레일 수 라 프리 아 미디 우 아 미뉘 미카 1층 2층? 아! 이게 다음에 뭐지? 아! 아무튼 똥다! 여기는 어디야? 맛있어. 다들 걱정 마라. 나의 위대한 영력으로 알아본 결과 켄이는 무사하다. 옌병 그런 능력 없잖아. 왜 이래 선수끼리? 아 진짜 체면 안 세워준다. 에 그만들 해. 다들 그래서 켄이가 무사하길 비는 수밖에 없지. 그리고 같이 사는 건 좋은데 예전처럼은 안 돼. 다들 일자리도 알아보고 쓰는 것도 줄이고 맨날 비둘기나 먹고 말이야. 집세 때문에 잔소리 듣고 그럴 순 없잖아. 우리도 이제 남들처럼 좀 떵떵거리고 좀 살아보자고. 안 그래? 응? 쟤 약간 잔소리한 타입이지? 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. 맘 먹고 하잖아. 장난도 아니야. 너 소피한테 대치게 맞고도 반말하는 버릇은 아직 못 고치긴 모양이지. 왜 그래? 좋았어. 아, 다른 사람들. 딴 뱀파이어들 인데서 그럼 어떻게 해? 부끄럽게. 아 참, 자꾸 그러지 마. 부끄럽잖아.
아세요? 서울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. 뭔지 아시죠? 어제 요셉 겨. 안 돼! 그건 내 거야. 그건 내 분신 같은 거야. 그 집 구석 완전 망쳐놨어, 망쳐. 주인집 여자 딸이 저 엄마 아파서 들어놓이는 사이에 재산이란 재산은 몽땅 다 긁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튀어버렸잖아. 주인집 여자는 완전 정신이 나가가지고 희죽희죽 웃으며 한 이틀 돌아다니다가 어디론가 그냥 확 사라져버렸잖아. 어서오세요. 얼마나 넣어드릴까요? 잘 넘치게 나와주세요. 예. 자기야, 우리 내일 진짜 하와이 가는 기가? 당연하지. 아, 너무 꿈만 같다. 야, 미미야, 우리 너무 챙긴 거 아니야? 니네 엄마한테 좀 미안하다.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노? 그 여자가 내한테 한 짓은 니가 돈으로 될 일이 아니다. 그래도 네 친엄마인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? 계속 그런 소리 하려면 차에서 내리라! 아, 아니야, 왜 이래? 우리 귀여운 초록 강아지 베이베. 갑자기 표정이 왜 그래? 너무 좋아서 그래? 아니, 오줌매를 벗어 그렇지. 내 물 좀 빼고 올게. 9만 원입니다. 나머지는 가져라. 다시 차에서 살아야 되는 거냐? 정말 그 방법밖에 없는 거냐? 그건 불가능해요. 그건 이미 한번 싸먹었기 때문에 똑같은 소재를 우려먹는 건 아이디어가 떨어졌느냐, 작가가 바뀌었느냐 분명 말이 나올 거예요. 맞아. 시청률도 떨어질 거야. 솔직히 내가 봤을 땐 이 방법밖에 없어. 안 그러면은 어디 가출 청소년 보호소 같은 데 들어가고, 프란체스카는 어디 입주 가정부로 들어가, 두일이는 당분간 회사 숙직실에서 살면 되고, 나는 기숙사 딸린 공장이나 들어가야죠. 맘! 어디 서커스단 같은 데 가시면 되고. 그건 싫다. 아, 그럼 어떻게 다리 밑에 천막이라도 쳐? 그래, 다리 밑에 천막을 치더라도 같이 살아. 그래, 피해야들 말이 맞다.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말하기를 말이야. 아우, 좀 시끄러! 아니, 칸트가 한 말이 안 궁금해? 저리 안 궁금하거든? 잘난 척 못해서 환장한 거야, 뭐야? 어이.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싸우지들 말고 우리 다 같이 산다는 전제 하에서 고민을 좀 해보자, 응? 아까 본 그 봉천동 집 거기 어때? 나 거기 싫단 말이야. 야, 그렇게 무조건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야. 당분간 참고 살아야지, 어떻게 해. 방법이 하나... 아니, 됐어. 잘난 체 한다고 욕이나 먹을 건데 뭐. 손 올라가기 전에 얘기하지! 좀 짜증나게 좀 하지 말고! 아, 진짜 별거 아닌데.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에도 안전가옥이 있었단 말이야. 소피야,
나 앙드레 때려도 돼? 죽여도 돼. 나도 돕겠어.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. 안전가구 있냐고 물어보진 않았잖아. 어, 네가 매를 버는구나. 아니 무슨 안전가구가 이래? 침대는 고사하고 냄비는커녕 아니 숟가락도 없잖아. 야, 그러니까 안전가구이지. 있을 거 다 있으면 안전 콘도지 안전 가옥이냐? 그나마 안전한 것 같지도 않은데 에이씨, 보일러도 안 되고 이게 뭐야? 시끄럽다. 니들이 인간도 아니고 어쩜 그렇게 욕심이 끝이 없니? 오갈 데 없다가 그나마 집이라도 생기니까 이젠 잘 입고 잘 먹고 그러고 싶냐? 켜니 생각을 해, 켜니! 그러게, 켜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? 어디서 닭 잡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럼 머리 더 나빠질 텐데. 여긴 또 어디야? 좋긴 좋다. 어떡하지? 장생께서 날 다시 받아주실까? 뭐라고 부르지? 장생 잘못했어요. 한 번만 봐주세요. 진짜 열심히 할게요. 아니야, 아니야. 그 인간 깐깐해서 이 정도로는 콧방귀도 안 낄 거야. 누가 뭔 방귀를 껴? 장쌤, 안녕하셨어요? 장쌤, 어디 갔다 오셨나 봐요? 예, 이거는 젊은 애가 정신이 나갔구나. 한 달 동안 파리 출장 갔다 온다 했잖아. 아, 그러셨나? 가 아니고... 그러셨죠? 참. 샤변에 별일 없었느냐? 어, 그럼요. 아무 일도 없었어요. 그래? 아, 참. 전번에 봤던 네 조카들 중에 말이다. 네? 이렇게 덧니 나온 아이 있었지? 켜니 말이세요? 이름 모르겠고 아무튼 그 친구. 바르에서 만났는데 나보고 꾹꾹 인사하고 가더구나. 네? 켜니가 바리요? 아까 그 남자랑 무슨 얘기했어? 아까 그 남자라니요? 좀 전에 위층에서 네가 꼬리친 거 잘생기고 멋진 남자 말이야.